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함께 세계를 양분하면서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였던 강대국이 바로 소련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 모스크바를 심장부로 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즉 15개 사회주의 국가의 연합으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상 육지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거대한 제국으로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본 생계가 보장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상교육을 통해서 학교를 졸업하면 나라에서 일자리를 제공해줬고요. 심지어 설탕, 소금, 밀가루 등 기본 식료품은 나라에서 공급해줬는데, 그 밖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월급으로 국영 상점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970년대에 들어서자 이렇게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던 사회보장 시스템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련의 경제성장이 서서히 멈췄기 때문이죠. 뭐지? 소련은 그 행정명령 경제라고 해서 경제 모든 것을 당과 정부의 명령으로 운행해 왔습니다. 소비자의 수요를 그때그때 반영해야 될 그런 그 사업까지 일괄적으로 정부가 통제하다 보니까 성장률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이른바 경제 침체기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불황이니까 식량이 거의 동이 났고요. 이 판매대는 아주 주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물건을 사려고 수십 미터씩, 어떤 경우는 수백 미터씩 줄을 서야 했고요. 서민은 빈곤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소련이 경제 침체에 시달리던 1985년에 최연소로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올라선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고르바초프죠. 예, 맞습니다. 예. 고르바초프. 바로 소련의 15개 공화국을 이끄는 최고 권력자 미하일 고르바초프였습니다. 당시 54세였던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기장에 오르자마자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시장을 개방하는 거죠. 예. 그간 소련을 이끌어왔던 낡은 체제와 시스템을 바꾸는 개혁의 칼을 빼들기로 한 것이죠. 그 가운데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정책이 한 가지 있습니다. 페레스트로이카. 이 고르바초프가 발표한 게 페레스트로이카란 재건, 개조라는 뜻으로 중앙에서 경제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완화한다는 것이 그 골자였습니다. 이제부터 각 기업이 이거 이윤을 창출하더라도 이전처럼 국가에 바치지 않고 기업의 수익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도 했죠. 이 사회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기존의 경직된 사회주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아주 파격적인 정책을 시도한 셈입니다. 일리아 씨, 그러면 이렇게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했으니까 사람들은 좀 많이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체제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이 새로운 개념,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나의 미래를 챙겨야 한다. 나는 돈 벌고 그 돈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너무 낯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는 많이 몰랐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헤맸죠. 자, 그렇다면 이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과감한 개혁을 시도한 까닭이 있을 텐데요. 그것이 과연 뭐였을까요? 공산주의에서는 계속 다 같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르바초프의 개혁 의도는 바로 소련의 사회주의를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뭔 사회주의 뭘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의 고질적인 단점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치. 어차피 월급을 똑같이 받기 때문에 직장에 그 출근 도장만 찍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저조했고 불만이 쌓여가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장점을 일부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소련의 경제를 살리고자 나섰던 고르바초프는 또한번 예상치 못한 행보를 보이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레이건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바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굉장히 화기애애했네요. 너무 좋죠.
되게 오래된 친구들 같은데요. 네. 이후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된 조지 부시와도 만남을 가졌던 고르바초프가 세계사에 그 큰 획을 긋는 엄청난 결단을 내리게 되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을 함께 볼까요? Я президента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заверил в том, что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никогда не начнет горячую войну. 너무 훈훈한데? 이로써 그 세계를 둘로 양분했던 거대 세력 간의 대결이 완화되고 이렇게 미국과 소련의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면서 소련에는 더 거센 자유의 그리고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죠. 그렇겠네요. 사진을 보니까 뭘 팔았는지 느껴지시죠? 청바지. 청바지, 예, 청바지, 예. 청바지. 그리고 청바지. 리바이스 이런 거 팔았나? 미국 음악을 판 거.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미국 드라마, 미국 영화 뭐 이런 거.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노점상으로 예, 운영을 그렇죠. 한 거죠? 외국에서나 구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 암시장을 통해서 흘러들어왔던 거예요. 이외에도 LP판, 컴퓨터, 그리고 외국 담배 등 사상 통제로 인해서 금지되었던 자본주의 문물이 암시장을 통해서 엄청나게 흘러들어왔죠. 그리고 이 시기 미술품을 암시장에 비싼 값으로 내다 팔면서 아주 큰 돈을 벌게 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올리가르히였습니다. 사실 이들은 주로 소련 시절에 생활에 불만을 가졌던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가 많았고요.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과 함께 그 사회가 바뀌자 돈이 되는 곳을 빠르게 찾아서 선점에 나갔습니다. 개인 창업에 뛰어들어서 밑천을 마련한 사람들은 미술품으로 향하는 시장의 수요 또한 놓치지 않았죠. 기회를 잘 포착했네요. 예. 그래서 외국과 무역을 하는 기업이나 상점에 뇌물을 주고 연줄을 이용하는 등 가진 수단을 동원해서 미술품 장사에 뛰어들었고요. 돈을 벌기 시작한 이들은 훗날 나라의 부를 장악해서 경제를 쥐고 흔드는 거대 재벌이 될 토대를 쌓아가기 시작한 셈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고르바초프의 경제 정책이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건가요? 예, 처음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련 경제는 곧 고르바초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예, 국영 기업은 더 이상 그 수익을 당국에 바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가르히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소련 안에서 사용해야 될 건축자재 그리고 생산 원료까지 빼돌려서 외국에 비싼 값에 팔면서 이득을 챙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예, 부족해진 물건을 더더욱더 부족해지고 국가의 자산은 또 해외로 유출되면서 국가 재정까지 점점 줄어드는 부작용으로 이어졌죠. 아니, 경제가 더 나아지는 게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악재가 잇따르던 상황에서 소련 시민들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영상을 볼까요? 물자가 부족하니까 배급의 양도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곧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더더욱 빈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아지는 게 없지. 그래서 제 빵을 맞아, 한 맞아. 시간 반 걸렸어요. 맞아, 맞아. 먼저 들어가야지 잡을 수 있으니까. 뭐야, 뭐 이렇게 다 상해 보여? 뜯어져 있어. 예,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유지됐던 질서는 이미 무너졌고요. 여기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니까 그동안 그 생활고로 억눌려왔던 대중의 성난 목소리가 마구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Нет перестройки, вы понимаете, как жили наши великие вожди, так они и живут. Что мы имеем в жизни? Мы ничего не имеем. А вы посмотрите, как живут люди в деревне. Это страх. Я думаю, самый интересный для нас, для них, сейчас театр – это сама перестройка. Нужны ли нам на постах президента, генсека, политические актерушки, лицедеи? Нет, не нужны. 그래서 결국 모스크바 시내 곳곳에서 개혁 반대를 외치는 시위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몇십만 명 모인 거 아니에요? 서민들의 삶은 나아진 게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공산당의 지시로 결정되던 것들을 갑자기 그 자율에 맡기니까 사회에 혼란이 닥쳐왔던 것입니다. 이런 개혁 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고통받아 했던 대상은 바로 소련의 서민들이었죠.
김지영 교수님, 당시 서민의 삶이 어느 정도까지 팍팍했나요? 사람들이 이 시기를 회색의 시대라고 부를 만큼 아주 암울한 시기였는데요. 야, 이게 뭐야? 네, 모스크바 길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제 각자 가진 물건을 내놓고 파는 모습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나라에서 배급해 주는 걸로만 살다가 이제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내다 팔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러시아를 떠나서 해외에 살기 시작했을 때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 해외에서는 고르바초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뭐 노벨 평화상도 받고 맞아요. 뭐 상당히 뭐 소련을 개혁시켜서 뭐 개방시켰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 내에서는 고르바초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와, 그렇구나. 이거는 제가 정말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고르바초프는 이제 러시아 내에서 어떤 이미지냐면 이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국노 수준이에요? 네. 나라를 팔아먹은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이랑 동등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를 한꺼번에 망쳐서 이렇게 가지는 만들어 놓은 사람이 고르바초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그 비판을 받으면서도 고르바초프는 개혁의 의지를 꺾지 않고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도 아주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합니다. 먼저 1989년 소련에 있던 정책 하나를 폐기해 버리는데요. 그건 바로 브레즈네프 독트린이라는 정책이었습니다. 야, 처음 듣는데요. 뭐죠? 예,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레오니드 브레즈네프가 1968년에 발표한 정책이었는데, 소련의 공화국을 포함해서 다른 공산권 국가에서 이 소련의 통제를 벗어나서 독자적인 행동을 한다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안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폐기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펼쳐왔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없어지죠. 그럼 이제 뭐 독립을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지. 이 공산국 국가들이 소련의 강력했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했겠죠. 그리고 소련 의회에도 서방의 방식을 들여오는데요. 바로 소련 최초로 대통령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아. 예, 그 해에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당선이 되면서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대통령이었구나. 예. 그리고 각 연방 지도자들 역시 이전보다 더 독립적이고 큰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뭔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예. 너무 다른 쪽으로 흘러가니까. 너무 순진한 생각을 하는 거 맞습니다. 같아요. 그 아이러니하게도 개혁 개방의 자극을 받은 소련의 그 공화국들이 너도나도 독립을 요구하면서 이탈했구나. 예. 소연방은 어느 때보다도 그 위태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고르바초프의 파격적인 결단은 소련의 붕괴 위기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쿠데타의 정면으로 맞서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쿠데타가 있기 두 달 전에 러시아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었어요. 바로 보리스 엘친이었습니다. 엘친이죠. 엘친. 네. 잠깐만. 아까 소련 전체 대통령이 있는 거고, 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다, 그렇죠. 다 따로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야. 공화국 국장이 따로 있죠. 이 쿠데타를 비난하면서 고르바초프의 복귀를 위해서 소련 시민들에게 총파업을 하자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에 공감한 그 수천 수만 명의 모스크바 시민들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항의 시위를 벌이면서 이 쿠데타에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죠. 내부에서의 거센 저항과 함께 전세적으로 비난까지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 문제의 8인 국가비상사태위원회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쿠데타를 종식시켜야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에 반발한 보수파의 저항은 단 3일 천하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사건으로 옐친의 입지가 아주 강력해졌겠는데요? 쿠데타를 진압한 사람으로 됐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8월 쿠데타 사건의 최고 수혜자가 바로 옐친이었죠. 이에 소련의 정부는 빠르게 옐친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소련의 권력은 이미 옐친에게로 사실상 완전히 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 방에 갔지? 아, 고르바초프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 대통령인데. 이런 옐친의 입지를 그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Я думаю, что больше какого-то вступительного слова говорить не буду. Представляю слово президенту страны Михаилу Сергеевичу Горбачеву.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подал в отставку. Сейчас. Вот Борис Николаевич мне сейчас, когда уже мы встретились, он дал краткое изложение заседания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но я его еще не читал. А вот сочетайте. Да. А вот сочетайте. Да, вы напомнили. Михаил Сергеевич, зачитай этот документ. Это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ая запись заседания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Союза.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닌가 혹시? 그럴 가능성도 와, 있죠. 예. 이건 고르바초프한테 대굴욕인데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약간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내가 더 예.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소련의 권력이 옐친에게로 넘어갔음을 만천하에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게 되죠. 그러네요. 그래서 근데 옐친은 고르바초프의 예. 복귀를 위해서 쿠데타에 맞서서 이렇게 탱크에 올라가서 연설도 하고. 근데 왜 이제 와서 왜 적대시를 하는 거죠? 예, 사실 두 사람이 생각하는 개혁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예,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연방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했지만 옐친은 소련을 아예 해체해버리고 러시아를 제대로 된 자유주의 국가로 만들고 싶어했죠. 예, 고르바초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독립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군림하고 싶었던 정치적 야망을 바로 옐친이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주의. 결국 쿠데타가 일어난 지 두 달 만에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제외한 소련 내 공화국들이 모두 이탈을 하게 됩니다. 결국 고르바초프는 소련 연방이 무너지게 되니까 소련의 대통령직에서 사임을 했고 С образованием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я прекращаю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СССР. 소련은 공식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해체됐구나. 예. 이후 지금의 러시아 연방이 등장을 하면서 옐친은 러시아를 이끄는 최고 권력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 출발을 하게 된 옐친 정권은 소련을 무너뜨린 주역으로서 러시아 사회의 빠른 변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고르바초프 때보다 더 과감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인물을 불러들이는데요. 바로 미국의 하버드대학 경제학과 교수였던 제프리 삭스였습니다. 와, 삭스. 제프리 삭스는 하버드대학 경제학과를 최우등 졸업을 했고요. 20대의 최연소 정교수로 임용이 되면서 와. 세계적인 경제천재로 불렸던 20대 교수님이 됐다고요? 예, 삭스 교수는 폴란드에서 이미 성공을 경험한 쇼크 테라피, 우리말로 충격요법을 러시아에 제안합니다. 쇼크가 올 만큼 뭔가 아예 확 바꿔버리는 거죠. 맞아. 맞습니다. 한 번에 그냥 자본주의로 다 바꿔버려요. 네. 말 그대로 아주 충격적인 개혁 정책으로 모든 가격의 자유화, 그리고 모든 기업의 민영화, 그리고 모든 무역의 자유화 등 모든 경제 분야에 걸쳐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도입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속 헷갈리고 있는 게 이 고르바초프 정책과 이게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빠르게 하는 거 말고는. 예, 고르바초프는 차근차근하면서 사회주의 경제를 결국은 지키자는 것이었고요. 옐친은 일단 속도가 빨랐고 또 하나 목표가 달랐습니다. 사회주의 경제를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자. 아예 무너뜨리고 겉모습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체질 자체를 바꾸기로 한 것이었죠. 근데 갑자기 그러면 탈이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아예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이렇게 옐친 정부는 소련 해체 뒤에 약 보름 만에 정부 역할을 최대한으로 제한하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해? 예. 밀리아 씨, 네. 그 당시 옐친의 개혁 정책에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혼란스러운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워. 재산을 모을 기회가 없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돈을 쓰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배급받는 그런 식료품이 있었잖아요. 뭐 설탕이나 소금이나 이거는 더 이상 배급을 아예 중단하고 사람들을 돈 주고 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럼 고르바초프 때는 어느 정도 배급이 나왔어요? 배급은 그래도 사회주의니까. 있었죠. 네, 사회주의니까. 그런 것들은 지켰구나. 그렇죠. 그 시스템 안에서 조금씩 조금 개선하려는 그런 시도였다면
옐친 때 이제 제프리 삭스가 제안한 게 이게 모든 거 없애고 그냥 맡기자. 자유, 완전한 자유, 살아남아.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뭐 준비 운동도 없이 그냥 갑자기 다이빙에 물속에 뛰어들어. 맞아요. 이런 거네요. 맞아요. 예, 급격하게 시행된 개혁 정책의 결과는 기대와는 달리 아주 참혹했습니다. 싹스 잘려야겠네. 예. 결국 이번 물가 상승률은요, 인플레이션. 고르바초프 시절보다 더 심각했어요. 아하. 가격 폭등. 1994년 무렵에는 러시아의 그 소비자 물가가 충격요법이 실시되기 이전에 비해서 무려 580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580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예, 58배가 아니라 580배. 아,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요? 예. 정말 충격요법인데요? 예, 당시 소세지 1kg이 노동자 평균 월급의 3배나 되는 가격이었다는 것이죠. 월급의 3배로 소시지 하나 사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이렇게 급격한 물가 상승이 나온 결과는 바로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의 대폭락이었습니다. 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현금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던 거예요.